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싱크 잘 할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화요일에 선비의 역사, 선비 양반 이야기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했죠.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지태 지리지 편으로 이번에 지리 편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양반의 고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안동이에요. 그 안동은 진짜 그 우리나라에서요 정신적으로 뭔가 되게 많이 많은 문명을 뭐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안동시의 도시 슬로건이요 정신문화의 수도예요. 그 정도로 정신문화의 수도일 정도로. 또 이제 안동은 일제강점기에 전국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예요. 그 무려 1000명이 넘어요. 여기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등록된 사람만 1000명이 넘어요. 뭐그 만세운동했던 사람, 무장투쟁했던 사람, 뭐 저항시 썼던 사람 등뭐다 포함해서. 신라시대의 안동은 이제 고타야라는 곳으로 불렸어요. 고타야로 불렸다가 이제 경덕왕 시대 때 고창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이 돼요. 현재 그 전라남도의 그 전라북도인가? 그 정읍 옆에 있죠? 맞나? 아마 전라북도일 거예요. 왜냐면 그 전라남도의 그 서북쪽 제일 끝은 영광이거든요. 영광굴비할 때그 영광. 어쨌든 그래서 그 전라도에 있는 그 고창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하여간 그 고창으로 불렸다가, 그랬다가 고려가 건국된 이후 이제 영가, 길주, 복주 등의 이름을 거쳐서 현재는 안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안동군이 있고 안동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두 안동시로 통합해서 이제 부르고 있죠. 그리고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요, 뭐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뭐 각종 뭐 서비스라든지 경상북도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 경상남도 남쪽, 경상북도 남쪽은 현재 그 중심을 김천시가 맡고 있죠. 사실 김천시가 그 경상북도에서 약간 좀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이긴 한데. 그 김천이 약간 경상북도의 그 남서쪽 지역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딱 중간 지점이 김천이에요. 그래서 김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실제로 그 경부고속도로도요, 현재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그 구간 중에 진짜 딱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 김천이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의 본사도 현재 그 김천 혁신도시에 있어요. 혁신도시에 있죠. 그 정도로 경부고속도로의 딱그 중간 지점이 김천이에요. 옛날에는 막 추풍경이라고 해서 옛날엔 진짜 추풍경유기에서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그 개량을 하고 어쩌다 보니 지금은 김천이 중심인. 그러니까 중간 지역을 정확히 얘기하면 김천이에요. 김천시에 있어요. 한 추풍경에서 약간 내려가는 쪽. 그래서 김천이,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구는 빼야죠. 대구는 경상북도가 아니니까. 대구야 당연히 그 영남권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전체 중심 역할이에요, 영남권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경상북도만 따졌을 때 약간 삼각형을 그려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안동, 김천, 그리고 포항 이렇게 그세 군데가 그런 약간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안동시의 면적이 무려 1521제곱킬로미터예요. 1521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의 2.5배나 되는
에는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고 아니, 지금 약간 싱크가 자꾸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남한에서 시 가운데는 가장 면적이 넓어요. 그 서울보다도 넓으니까. 그 진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런 행정구역까지 다 포함했을 때 진짜 시 단위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어요. 군 단위까지 포함을 하면 남한에서는 강원도 홍천군하고 인제군이 더 넓기는 한데, 그래도 남한에서 랭킹 3위예요, 면적 랭킹이. 근데 이제 그뭐 김천이라든 지금은 김천, 구미, 뭐 경산, 경주, 포항 뭐 이런 등뭐 이제 남쪽에 이제 도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뭔가 그런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청이 대구광역시에서 나와가지고 현재는 안동시하고 예천군에 걸쳐서 이제 도청 신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요즘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전통 문화가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전라북도도 약간 그런 전통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전주가 있죠. 거긴 전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영남 남인의 이제 구심 도시예요. 그 약간 진짜 그 붕당에서 그 남인들이 약간 이 안동 출신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쪽에서 있어서는 경주하고 양대 산맥을 구성하고 있죠. 경주는 진짜 그 천년의 고도죠. 설악월. 경주는 설악월. 그리고 진성이씨 등의 그 명문 양반가들의 그 종갓집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안동의 그 도시 슬로건은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부르는데, 삼국시대부터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 군사 접경 지역이었어요. 후삼국시대 때는 백제까지 꼈죠. 백제까지 꼈어서 삼국이 다그다 떴죠. 특히 이제 그 지역은 상주하고 문경 쪽이 견원의 아빠인 그 아자개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죠. 아자개. 네, 그랬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안동은 도호부가 설치될 정도로, 도호부, 굉장히 큰그 지역이었어요. 그 지방 행정구역 중에서요, 부라고, 이 부자가 붙으면 굉장히 행정구역이 광역시라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위가 이제 목, 그 다음 단위가 군, 그 다음 단위가 현. 그래서 현은 육품이에요. 어쨌든 안동은 이제 근데 이제 지형적으로 분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안동 분지예요. 대구도 분지죠. 그래서 비하고 눈이 적게 내려요. 그 여름에 더운 거는 이제 대구, 데프리카하고 똑같아요. 데프리카하고 똑같은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 분지 도시에서 가장 그 최고봉을 자랑하는 곳은 대구죠. 대구가 그 데프리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본류에 있는 그 안동댐하고요. 그리고 낙동강의 지천 반변천에 이제 있는 이마댐이 있어요. 이두 개의 그 댐으로 인한 인공호수 때문에요. 현재 안동은 전국에서 안개가 가장 많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기온이 너무 낮으니까 서울이나 그 경기도 북부 지역 있잖아요. 뭐 파주라든지 연천이라든지 뭐 이런데, 파주, 연천, 포천 뭐 이런 지역들, 이런 데하고 날씨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안동보다 더 추운 데는 그
우리나라 산동보다 더 추운 데는 저기 강원도 북쪽, 저기 뭐 양구, 인제, 원통 막 이런 데 있죠. 화천, 철원 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진짜 백두대간 주변, 그 동해바다 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뭐 인제, 홍천, 평창. 근데 평창이 있어요. 그 평창, 그리고 이번 올림픽 하죠. 평창,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태백, 정선 뭐 이런데. 태백은 아예 그 도시 자체가 좀 높은 지대에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 자체가 일단 많이 추워요. 물론 태백시에서 태백산을 올라가는 데는 좀 상대적으로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렇구요. 그 안동시 인구의 한 70%는요, 그 서울시청 기, 에, 아 서울시청이 안동시청 기준으로 5km 이 반경 안에, 그러니까 반지름은 5km죠. 그 안에 다 모여서 살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도심이라고 하긴 넓고, 그 시가지를 좀 벗어나면요, 바로 산이에요. 도시가 더 커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주하기가 힘들대요. 물론 아파트 세우면 어떻게든 살겠지요. 아파트에서 살면 어떻게든 살죠. 이제 시내 주요 도로에 이제 교통체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심각해요. 심각하고, 그 도청 신도시가요, 이제 서쪽에 풍천면하고, 이제 그리고 예천군 동쪽에 그 호명면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기존에 현재 안동역이 있는 그 기존 시내권은 다소 좀 이제 많이 침체를 하고 있죠. 많이 침체하고 있고, 시내 역할을 하는 동네는 이제 중구동하고 서구동이 있어요. 물론 나는 오늘 거기까지 못갈 수도 있어요. 안동역이 지금 중구동에 있긴 해요. 그 중앙선 안동역이. 그런데 이제 올해 2018년이죠. 바로 올해에 그 중앙선이요, 그 개량이 돼요. 중앙선이 지금 서원주역까지는 개량이 돼 있는데, 이제 서원주, 제천, 영주, 안동, 그리고 영천까지, 여기까지의 이 구간이 이제 개량이 돼요. 그 동대구에서, 그 동대구에서 신경주까지는 그 뭐냐, 이제 대구선 쪽에 그 맞춰서 개량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신경주역에서 바로 그 포항으로 연결되는 그 선로가 있죠. 특히 이제 KTX가 다니는, 어쨌든 그런 선로가 있고요. 잠깐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동역이 그 송현동 쪽으로 그 이전을 할 계획이에요. 복선 전철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선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서원주에서 영천까지의 그 모든 구간이 다 이제 직선화 그 개량된다고 다 이설이 돼요. 하지만 일단은 복선 전철은 안동역까지만, 현재는 영주역까지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ITX 새마을이 영주역까지만 올수 있는데, 그 올해 이제 그게 연장이 되면 안동역까지 올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선 철도가 이제,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이제 남북방향 축의 노선이 있고요. 동서방향 축으로는 좀 약간 남쪽 쪽에 당진영덕고속도로가 이제 동안동 나들목이 그렇고, 국도 5선, 35호선, 그리고 국도 34호선. 시내에서 가장 막히는 게는 국도 34호선이에요. 그렇고, 이제 안동은 이제 구시장이 있고 신시장이 있는데 5일장이에요.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이렇게 6날 장이 서고요. 원래는 이 안동 시가지에 맥도날드하고 KFC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다 나갔고 대신에 버거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명의 혜택을 좀 별로 못 보는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특히 이제 오락실에서 그 하는 그 리듬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원래는 뭐냐 이지투 디제이하고 펌프밖에 없었는데 그 유비트 프로, 사운드 볼텍스 그리고 리플렉 비트 뭐 이런 것도 다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동은 사실 유교 문화가 상당히 강해요. 유교 문화가 강해가지고 이제 그런 뭔가 좀 쇠가 좀 있어요. 기운이 좀 세요. 그렇고 많이 보수적이에요. 실제로 요 지역이 그 보수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 안동의 출신 인물로는요. 그 고려의 장군 김방경 그리고 조선시대의 학자인 태계 그리고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던 김성일 그리고 역시 학자이자 정치인으로 태계의 제자였던 유성룡. 유성룡은 외갓집이 의성에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곳은 의성인데 이제 본가인 안동에서 하회마을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인 이상용,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지도한 김동사, 그리고 일본 황궁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독립운동가 유림, 그리고 저항시인 이육사. 그 관련 기념관이 저기 안동에 그 있어요. 그 퇴계의 자손이라서. 그리고 60만 세 운동에 참가했던 권오설, 그 조선 공산당 의 창립주인 김제복 등 특히 이제 독립운동가 인물만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현재 성남시장을 지내고 있는 이재명 시장도 안동 출신이고요. 배우 류시원 씨는 이제 안동 출신으로 그 유성룡의 자손이고요. 그 배우 손병호 씨 그리고 가수 유재하 씨 그리고 저구 씨, 배우 정은택 씨, 그리고 의사 겸 작곡가, 아니 작곡가래 작가. 그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그쓴분 있잖아요. 그분이 역시 또 안동 출신이고요. 박경철 씨. 역사학자 신병주 씨도 안동 출신이에요. 자,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영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영주, 이제 경상북도 북쪽 철도교통의 중심지. 안동이 약간 그 교통의 중심일지 모르겠구나 싶은데 실제로 이제 분기하는 역이 영주예요. 영주에서는요, 중앙선하고요, 이제 영동선, 경북선이 묶어서 운행하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중앙동은 아니, 그 중앙선은 저기 이제 여객열차는 원래 청량리 출발인데요. 현재 그 광역전철은 용산역부터 그 관리를 하죠. 그래서 뭐 용산역, 옥수역, 왕십리역, 청량리역 뭐 이런 데그 여기를 이용을 ITX 청춘도 이용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졸려. 그 다음에 이제 상봉역, 청량역 출발한 다음에 상봉역, 구리역, 그리고 그 남양주역인가? 남양주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남양주를 거쳐요. 덕소, 덕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당, 원래 그 능내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길산역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평군 들어가면 양수리부터 시작해서 그 양수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양평 뭐 용문 그리고 뭐 횡성을 안 가고 서원주 원주 그 다음에 안동을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고 영주에서 영동선하고 만나요. 근데 이제 영동선하고 경북선을 묶어서 설명하는데 경북선은 이제 김천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방향의 차가 이제 김천에서 분기가 돼요. 그 강릉 방향으로.
그래서 김천에서 문경, 영주로 올라간 다음에 영주부터는요, 그 태백, 그리고 독해, 그리고 동해, 그 다음에 정동진을 거쳐서 강릉까지 영동선을 만들었어요. 막상 영동선을 만들고 보니까 그 약간 서로 이제 놀란 거야. 이게 계획이 있었냐고. 자, 그렇고요. 근데 영주는 진짜 한때는 코레일 경북본부가 있을 정도로 그 컸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선로가 좀 노후가 되고 개량이 될 때까지는 좀 참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심을 좀 이리저리 관통하면서 좀그 철도가 영주라는 그 도시를 좀 많이 찢었어요. 많이 찢어서 이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여기는 어르신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은 소백산맥하고 중령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갯길 험한데 중부하고 남부는 침식구름이 좀 심하죠. 그래서 그 신라가 기습할지 모르니 그 철도가 성장에 발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열강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강철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사과가 저기 시골길에 많죠. 근데 이제 사과 재배지도 그 뭐냐 우리나라의 그 과일 기후 문제 때문에요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더 올라왔대요. 더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에 가면 그 선비촌이라고 해서 한옥마을이 한옥마을 이름이 선비촌이에요. 그리고 영주에는 이제 소수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사익서원이 있어요. 사익서원이 있고 그 부석면 봉황산자락에는 부석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시 풍기면에서는 인삼축제가 매년 열리니까 뭐 중령으로 가보고 싶은 분들 한번 가보세요.